이 글의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신천지 예수교 총회장을 통해 교회들과 성도들의 신앙 지식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성경에 입각하여 기록한 것이다. 또한 이 내용들은 교회들과 성도들의 참 신앙을 위해 옳은 것은 옳다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기록한 것이다. 하나님의 뜻과 거듭나야 할 이유. 본문 계시록 21장 요한복음 3장 1절로 6절. 천지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다. 뱀과 아담이 범죄함으로 지상 만민은 누구나 다 범죄자 아담의 유전자로 난 죄인들이었다. 뱀의 무리는 같은 죄인에게 받은 권세로 시대마다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을 다 죽였다. 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사 누구든지 육적 혈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씨와 영으로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다.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링컨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노예를 해방시켰다.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사 육적 혈통과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씨와 영으로 다시 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셨다. 이는 이사야 40장 3절로 4절에 골짜기들과 산들이 다 평탄케 되듯 온 인류를 차별 없이 평등하게 해방시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다. 뱀과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은 창조하신 천지 만물에게서 떠나셨다.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으나 율법으로는 죄가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재창조를 위해 의인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했다. 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를 뿌리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다. 이 피는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일이며 하나님의 씨는 다시 나게 하는 일이었다. 이것이 재창조이다.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는 새 언약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때이다. 하여 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하셨다.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6천년간 내려온 전통교단 교회들을 말하며 새하늘 새 땅 곧 신천지는 재창조된 새 나라 새 민족이다. 하나님의 목적한 뜻인 예언의 말씀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은 이 일을 알 리가 없고 부패하고 낡아져 하나님과 예수님과 신앙인이라는 말을 빙자하여 교회를 세상살이의 도구로 삼은 자들이다.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때는 이러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끝나는 때이다. 이들은 다 한때 마귀와 하나 되어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압박한 자들이었고 신천지 열두 지파에 추수되어 잇맞은 처음 익은 열매들을 이단 사입이라고 핍박한 자들로 가라지로 난 전통교단 소속이었다.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신천지 열두 지파는 하나님의 씨로 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며 가족이다. 마귀 씨로 난 가라지 마귀 자식들과는 비교할 수 없고 아담의 유전자로 난 죄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. 선천의 죄악 세상이 끝나고 재창조된 나라 곧
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진 신천지 열두 지파는 하늘 연기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오사 함께 하시는 새 나라 새 민족이다 하여 사람은 누구나 다시 나야 하고 다시 창조되어야 한다. 이전 사람 그대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. 하여 나는 신약대로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의 씨로 다시 났는지 성경 앞에서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.